아니 결국에는 물건이고 글러브와 배트를 탓하지 마라. 네.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해요. 잡기가 실제로 소리에 네.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희 제작진 이틀 전에 중고 사이트에서 무려 제작비 12만 원을 들여서 바이올린을 한 대 직접 구입했습니다. 아직은 조율도 안 한 상태예요? 조율 안 한 상태예요? 미션 도전! 중고 사이트에서 구입한 12만 원 중고 바이올린으로 엘가의 사랑 인사 연주하기. 마밤. 아 그거예요 지금? 비니루 회사요, 고급진 단어죠, 비니루. 아 이런 오렌지 빛깔. 오랜만에 본 색깔이네요. 근데 되게 웃겨요. 메이드 인 절면이에요. 브릿지가. 저희 이래봬도 절대음감이라 튜닝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러네요. 그렇다니까요. 그래봤자 다 바이올린이에요. 고른데요. 조를 잘못 골랐어요. 솔로 시작해야 되는데 파로 시작해서 이건데 이렇게 시작해서 요런 게 달라요. 이제 그 기본적으로 내는 소리는 그렇게 안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악기의 어떤 능력치가 좀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소리가 제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소리만 계속 낼 수 있어요. 근데 얘는 조금 인텐스하게 하려면 그런 색깔이 좀 더 다양하게 나오죠. 그리고 좀 피아노? 여린 아님으로 가도 이런 색깔이 조금 더 잘 나오죠. 어 먹는 거 말고도 비유가 좋은데요? 그런가요? 크레파스와 유화. 그러니까 아 좋은 비유. 빨주노초 파란 봄에 있는. 저는 달구지와 롤스로이스에는 생각이 괜찮네요. 안 달구지도 달구지와 괜찮네요. 롤스로이스. 180을 밟아도 차안이 흔들리지 않는. 사실 그러니까 악기는 절대적이기도 하고 절대적이지 않기도 하군요. 네. 바이올리니스트한테.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좋은 무기가 있어야 또 막 잘 싸우는 것도 사실이잖아요. 정말 좋은 페인터가 있다면 크레파스로도 아마 피카소는 느낌을 낼 수는 있을 거예요. 낼 수는 있지만 그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유화를 한번 해봤어야지 그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죠. 크레파스로도. 네, 그러니까 어떤 내 옆에서 나지 않아 한 번도 낸 적 없는 소리를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악기가 조금 저절로 해주고 나의 어떤 한계를 조금 푸시할 수 있는 상상력의 한계를 조금 넓혀줄 수 있는 그런 악기를 한다 가지고 계속 그거를 귀에서 어떤 유기체처럼 계속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특권이죠. 네.
덕분에 완성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. 은희경 선생님한테 영감을 드린 사람입니다, 제가. 클래식은 어려워요. 어쩔 수 없어요.